이 거북목이 굉장히 심해서 저는 사실 광고인 줄 알았는데 광고가 아니더라고요. 그 근육들을 풀어주게 되면은 허리 통증이 사라지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루즈픽스입니다. 오늘은 저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준 꿀템들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아, 이제 이 언니가 이런 것도 다 소개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거북목이신 분들, 허리 디스크 있으신 분들, 이 제품들을 사용하면은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거예요. 오늘 영상은 제가 직접 구매하고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해본 제품들이니까요. 재밌게 봐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요 우유베개입니다. 굉장히 크죠? 저는 거북목인데요. 제가 이 거북목 때문에 한동안 어깨 통증이 굉장히 심했던 적이 있어요. 한의원을 한 2주 정도 계속 침도 받고 물리치료도 받고 정말 온갖 것을 다 동원해서 이 어깨 통증을 없애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다니던 필라테스 선생님께서 이 경추베개를 추천해 주셨어요. 사실 저희 집에 이미 경추베개가 굉장히 여러 종류로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하고 사용을 해봤는데 아니 이게 웬걸? 너무 좋은 거예요. 우유 베개가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저는 그 중에서 우유 알파 베개를 구매를 했고요. 각각 설명이 나와 있는데 부드러운 경추 지지를 원하는 분들은 우유 알파를 주문하시면 된다라고 설명이 적혀 있었어요. 얘가 생각보다 되게 부드럽고 이거 보이세요? 되게 말랑말랑한? 저는 사실 잠잘 때 되게 뒤척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똑바로 잠을 자는 게 아니고 막 옆으로 잤다가 뒤집어 잤다가 약간 이런 편이에요. 첫날에 이 베개를 사용하고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개운한 거예요. 잠을 잘못 자면은 어깨 쪽에 통증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날이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는 꼭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제가 사실 지금도 있긴 있지만 이 거북목이 굉장히 심해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바깥으로 나온 C자형이에요. 튀어나온 게 사실 되게 심했었어요. 제가 필라테스를 한 3년 정도 했는데 이 필라테스를 계속 하는 이유가 저는 허리 디스크랑 이 목 쪽의 통증을 완화시키려고 계속해서 운동을 한 거였었어요. 운동을 계속해도 이 거북목 쪽은 완화가 많이 안 되더라고요. 또 한의원 가서 막 경추 교정받는 것도 해보고 했는데 교정을 받게 되면은 딱 그날뿐이에요. 이 유지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 베개를 사용하고 정말 거짓말처럼 일주일 정도 사용을 했나? 근데 얘가 점점 나와있던 게 조금씩 들어가더라고요. 저를 1대1로 봐주시는 필라테스 선생님께서 진짜 많이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나만 느끼는 게 아니구나. 그때부터 이 우유베개를 영업을 하고 다닙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자세 교정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잠자는 시간이 꽤 긴 시간이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베개에 따라서 이 경추가 달라진다는 게 저는 사실 광고인 줄 알았는데 광고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제껏 사용했던 경추 베개가 아무래도 저한테 잘 안 맞았던 부분도 있고요. 저한테 맞는 베개를 찾아서 저는 이 거북목이 정말 많이 완화가 됐거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 베개를 구매할 때도 그쪽에 리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리뷰들을 하나씩 하나씩 읽어보면서 저도 뭔가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그 리뷰 중에서 아, 자기는 여행 갈 때도 이 베개를 들고 갈 만큼 정말 이 베개 없이는 숙면을 취할 수가 없다 표현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과장된 리뷰가 아닌가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생각보다 이 우유 베개가 그렇게 가격이 비싼 것도 아니었고요. 제가 이제까지 구매했던 경추 베개들은 오히려 더 비싼 제품들이 있었어요. 특히나 두통이랑 어깨 통증이 없어져서 그것 또한 정말 저한테는 큰 효과였어요. 경추 베개 찾는 분들 이 제품도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요 워터픽 제품입니다. 요거는 사실 지인한테 추천을 받아서 사용하기 시작한 제품인데요. 요 워터픽 제품 같은 경우는 아마 사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요거는 모르셨던 분들에게는 정말 신세계가 열리는 그런 꿀템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교정을 받아서 약간 이 치아 사이가 조금 벌어졌어요. 특히나 이 오른쪽 어금니 쪽이 굉장히 음식물을 잘 끼고 양치질을 해도 잘 닦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뭐 치실을 사용한다거나 치간칫솔을 사용한다거나 그럴 때도 있지만 제 지인이 이 워터픽을 사용하면은 양치질을 통해서 안 나온 음식물들이 다 나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처음에 사용을 해보더니 와, 이건 진짜 너무 좋다. 정말 너무 개운하고 너무 시원하다. 이거는 정말 꿀템이다. 이 워터픽이란 제품은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안에다가 물을 채워서 버튼을 눌러서 사용을 하시면은 여기 안으로 이 물줄기로 이 사이사이에 숨어있던 고춧가루, 뭐 음식물 찌꺼기들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음식물이 남아있게 되면은 냄새도 나게 되고 개운하지 못한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사용을 하고 나면은 진짜 입안이 되게 개운한 느낌이에요. 뭔가 치과에서 이렇게 한 번씩 스케일링을 해주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막 피나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 제품을 사용하면은 그렇게 피가 나는 경우도 없고 정말 깨끗하게 그리고 개운하게 관리가 됩니다. 저는 꼭 양치질 하고 나서 이 제품을 꼭 사용해주고 있어요. 팁 같은 것도 여러 종류가 있어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강도 조절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 구매하시면은 진짜 가족끼리 정말 유용하게 삶의 질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그런 꿀템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요 디카페인 원두예요. 아, 향이 진짜 끝내줍니다. 저는 사실 집순이기도 하고 또 요즘 같은 시대에 아무래도 집에서 뭐 차를 마신다거나 커피를 마신다거나 그런 생활을 많이 하시게 되잖아요. 저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고 정말 자주 마셨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카페인 부작용이 생기더라고요. 커피를 마시게 되면은 이제 머리가 어지러우면서 두통이 생기고 이 메스꺼움 그리고 구토할 것 같은 그런 증상이 있고요. 기분이 다운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커피를 안 마시기 시작했어요. 이 커피 향을 맡으면서 힐링되는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되게 아쉬웠었는데요. 저희 남편도 커피를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집에서 한번 커피를 내려줘야겠다 생각을 하고 원두를 막 찾다가 디카페인 원두가 있길래 구매를 해서 집에서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특히나 저녁 식사 후에 남편이랑 같이 커피 한잔 하고 싶을 때 이 디카페인 커피를 한 잔씩 마시는데요. 정말 카페가 부럽지 않은 그런 커피 맛이고요. 또 향도 힐링되고 또 카페인 부작용도 전혀 없이 그렇게 즐길 수가 있어서 뭔가 저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두 종류로 구입을 해서 마시고 있는데요. 두 종류 다 향도 너무 좋고 맛도 너무 좋기 때문에 저처럼 카페인 부작용 있는 분들, 저녁에 커피가 마시고 싶은데 잠을 못 잘까봐 망설이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요 폼롤러입니다. 저희 부부가 데일리로 활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저희 집에 사실 수많은 운동기기가 있지만 보통 그렇잖아요. 제품 사놓고 몇 번 하다가 안 하게 되는 제품들이 거의 대다수잖아요. 하지만 이 제품은 정말 꾸준하게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저는 얘를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허리 디스크가 있어요. 장시간 편집을 하거나 앉아있는 일이 많을 때는 이제 일어나게 되면 허리에 통증이 있어요. 허리 옆쪽으로 근육이 뭉치게 되는데요. 그 근육들을 풀어주게 되면 허리 통증이 사라지더라고요. 제가 필라테스 학원에서 배운 방법인데요. 이 폼롤러를 이용해서 근육을 매번 풀어주다 보면 허리 통증 완화에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특히나 직장에서 약간 이렇게 구부려서 일을 하는 직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깨 쪽에 통증이 굉장히 심해서 맨날 집에 와서 이 폼롤러를 거의 데일리로 하고 있는데요. 손으로 하는 것보다 폼롤러로 하는 게 더 시원하고 꽤 근육이 잘 풀려요. 저는 종아리를 풀 때도 사용을 하고요. 아침 저녁으로 허리 옆에 있는 근육들을 풀어줘서 허리 통증을 없애는 데 사용을 해주고 또 어깨가 많이 뭉쳤을 때 어깨 통증을 없앨 때도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진짜 별거 아니지만은 마사지보다 오히려 이 폼롤러를 이용해서 근육을 풀어주는 게 효과가 더 좋더라고요. 데일리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거는 집에 정말 하나씩 갖고 계시면은 이렇게 세워두면은 자리 차지도 별로 안 합니다, 여러분. 활용도가 너무 높은 제품이기 때문에 뭐 앉아서 공부하시는 학생분들, 또 뭐 앉아서 일하시는 직장인분들, 서서 일하시는 직장인분들, 그런 분들을 이 폼롤러 이용해서 근육 풀어주시면서 통증 완화시키는 거 한 번쯤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저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준 꿀템들이었고요. 정말로 다른 삶이 옵니다. 또 거북목이신 분들, 허리 디스크 있으신 분들,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 꼭 한번 눈여겨보셔가지고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하기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에 만나요. 안녕.